네, 오늘 좀 체크포인트 잡아드립니다. 알파경제의 김종유 인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첫 번째입니다. 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었는데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이 트럼프 피격 소식으로 인해서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군들 실제 수익 예상 섹터는 어떤 쪽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팀장님. 네, 어제 이제 주말간이었죠. 주말간에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제 피격을 당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이제 공화당 단독 후보로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제 장세를 보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선 후보랑 관련된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관련되지 않은 섹터는 거의 안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어떤 섹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이게 제일 고민이 됐었으면 하는데 섹터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는데 둘다 관련이 있을 좀 그럴 것 같고 하나는 관련이 없는 섹터 갖고 왔지만 이제 관련된 섹터 중에서 저는 건설 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보려고 합니다. 관련이 있는 섹터는 많습니다. 뭐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요, 방산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 될 수도 있는데 전기차나 방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매매 관점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께만 권해드리고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이겨낼 수 없는 분들께는 비트코인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뭐 암호화폐나 이쪽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기술적 위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술 투자나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도 가장 실수요가 예상이 되면서도 가장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너무 강한데 난 그래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두 가지 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 다 모든 종목들이 좋은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방위비 관련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볼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너네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한테 방위비를 많이 내라라는 이야기면은 분명 그 나라 방위 기업들이 위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 방산 기업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투자 못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면 이 기업들에게 갈 돈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봤더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요 거드시면은 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방위,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 방산을 좀 다져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길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로 많이 넓혀질 거다 이런 투자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국이 자주국방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수출이 그렇죠.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다.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방위 이제 대선안이 이제 대체가 나올 것이다 이런 네. 부분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방산 기업들을 보니까 그럼 이런 인사이트가 있을 때 수혜주가 대부분이겠구나 했는데 사실 현대로템을 제외하고는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방위 중에서는 현대로템이 최대 수혜주고 근데 잘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도 양봉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좀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건설 기계가 사실 이 종목들을 둘러싼 수출 동향이나 업황은 다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프라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수출입 동향이 증가될 거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수출입 동향이 생기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관련 종목들을 공부를 열심히 했죠. 뭐 리포트도 읽어보고 기술적 분석도 하고 수급 동향도 체크를 했는데 기술적 분석이랑 수급 동향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뭐 HD 현대 건설기계나 뭐 HD 이제 현대 인프라 코어인데 그두 종목이 차이점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중장비 중에서 뭐 굴삭기나 뭐 농기계나 이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한몇년 뒤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랑 HD 현대 건설기계가 합병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원래 두산 인프라 코어였잖아요. 그래서 사업 문화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사회도 따로 두고 경영 방침도 따로 두고 있다고 하지만 하는 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경영 효율화, 비용 최소화를 통해서는 합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실적 추이가 비슷합니다. 2023년에 2022년 대비해서 정말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네. 안타깝게도 중국 굴삭기 때문에 약간 그
올해 실적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저평가매도를 갖고 있고 기술적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보다는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HD현대 건설기계랑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워낙 하느니 똑같으면은 너 왜 같은 종목을 두 개로 추천을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혜인이나 뭐 현대 에이버다임 이런 종목들은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두 종목이 너무 비슷해서 다른 종목 없냐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막간에 찾아보니까 진성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착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바퀴 버전이 있고 이 궤도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궤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진성TC인데 이 두 종목이 너무 똑같아서 싫으시면은 H현대 건설기계랑 진성TC 이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됐던 방산이라든지 다른 섹터 대비 건설 중장비 쪽이 수급이 좋아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세요? 그렇죠.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전 암호화폐 권해드리고요. 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업황 성장 기대감 있는 방산 쪽. 근데 그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들쭉날쭉하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막 3일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술적 위치는 건설기 관련 섹터가 너무 안전해 보인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중장비는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접점이 있지만 또 미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강하게 움직이게 마련인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 러시아 쪽에서 많았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안을 해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거의 종전이 될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 종전을 위해서 관심을 있다라고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작년에 5월이랑 7월 달에 파견을 해서 가장 강한 MOU까지 체결했을 정도로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회의 가셔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실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략해볼 타이밍이 맞다라고 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관련해서 전 증시가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으로 건설 중장비 쪽, 특히나 HD 현대 건설기계와 현대 인프라코어 두 종목을 관심 깊게 보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증시 최근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쓰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이 가운데서 자동차주에 포커스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들여다보죠. 지금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주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뭐 GM이 지금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낮추고 뭐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지금 바이든 시절에 뭔가 추가적인 전기차 증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뭐 GM의 판매량이 뭐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라인업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고 신차가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근 GM은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게 올해 초부터 현대차와 좀 비교해 보시면 현대차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다가 한 3월 넘어가면서부터 실적 발표 구간에서는 또 잠깐 역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다시 현대차가 역전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GM이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현대차가 내려오면서 수익률이 또 역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현대차의 실적이 나쁠 리는 전혀 없지만 최근에 나타났던 이슈 그 일부 BV 판매 법인에, 전기차 판매 법인에서 수량을 조금 속인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현대차의 어떤 뭐 본질적인 매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조금 확인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좋은 실적과 좋은, 이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도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현대차 보여주고 있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주가 잘 올라갈 때는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외국인 매수가 거의 연일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빈도도 떨어지고 있고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도 기관들의 전반적인 매수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은 왜일지 그리고 이 현대차, 기아차,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투자 판단까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어느 피크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계속 메이크 아메리카를 강조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렇죠. 현대 기아차는 뭐 조지아 공장도 있고 엘라바마 공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이크 아메리카를 일정 부분 실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자체도 실제로 추가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생산해내겠다라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카페 규정을 철폐한다는 거죠. 카페 규정. 네, 카페 규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사 전체의 그 자동차 회사가 판매 차량 전체에 대해서 연비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리터당 19km 정도의 연비를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 그 회사에게는 차를 판 만큼 벌금을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좋네요. 회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의 그 여러 차종이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괜찮지만 뭐 제네시스 연비는 뭐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외 나머지 차량들의 연비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무조건 전기차를 끼워 팔아야 미국의 카페 규정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카페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대차도 수혜를 받겠지만 뭐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기존의 대형 그 픽업트럭 갖고 있는 이런 쪽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GM과 포드의 강세,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증권사들은 뭐 지금 뭐 현대차의 목표가를 40만 원까지 제시하는 등 약간 좀 설레발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양상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점도 많고 좋은 차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만약에 카페 규정이 철폐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는 오히려 미국의 픽업트럭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뭐 돌아갈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업체들에게 좀 더 많은 보조금이 돌아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해 보기보다는 2분기 실적 발표도 좀 보고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 CEO 인베스터 데이도 좀 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어떤 호흡을 좀 골라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경쟁사인 GM이나 포드에 대비해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둔화되고 있는 만큼 그 이유를 판단할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투자의 호흡을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뭐 증권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40만 원은 조금 뭔가 네. 너무 나이브한 목표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국내 완성차 업체들 해외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 연일 뭐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에서는 약간은 좀 다른 분위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빨간불은 아닌데 살짝 노란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왜인지 좀 파악해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완성차 쪽 봤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도 HD 현대 일렉트릭 강했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데 조정이 끝난 건지 궁금합니다. 손 팀장님 의견 어떠세요? 네, 뭐 중장기적인 조정은 이 섹터들 실적 피크가 확인됐을 때지만 그 이전까지는 단기 조정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확실히 좀 다양한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양한 섹터가 잘 안 나와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줬었고 뭐 건설이나 화학, 뭐 철강 이쪽으로 강세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들어오는데 거래대금은 실리면 제가 좀 갖고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화학이랑 철강도 조금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이랑 철강이랑 전력설비를 내가
동시에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전력 설비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전력 설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샘 올트먼이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 등 다양한 이제 투자 현인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AI 전력 수요로 인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 수주를 주는 거랑 기업들의 수주 잔고랑 그런 것들이 납품이 돼가지고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 전력 설비가 얼마나 대체됐는지도 뉴스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거의 1년치, 2년치가 수주 잔고를 다 받았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 얼마나 대체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약 10에서 15%도 아직 대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문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이 사실 원래 10 전후였는데 이 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봤던 뭐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2차전지나 그런 종목들이 성장성을 입었을 때 퍼를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퍼가 12개 선행포 100이 넘어갔던 이력도 있고요. 2차 전지는 뭐 200도 넘어갔었고요. 제약바이오는 뭐 400이든 800이든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전력설비나 전선 관련 기업들 아직도 12개월 선행포가 30이 넘어가지 않았고 수주 뉴스가 정말 하루 건너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한 줄평에 기대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력설비를 예전처럼 내가 전력설비 사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30% 잡겠다 1억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간에서는 ETF 나왔으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동의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번 혹은 내가 지금 이걸 사가지고 해외여행 가야 돼가지고 2주 이상 자리를 비워야 된다 그럼 전력설비를 권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보통은 원전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ETF가 출시가 되면은 많이 밀렸습니다. 그쵸.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그걸 이겨내고 다시 반등한 사례고 2차 전지는 아직 못 이겨냈지만 저는 2차 전지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ETF도 사실 7월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뭐 삼성 자산 운용에서 만든 상품도 이제 상장을 하면서 전력 설비가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외하고는 한 1주 반 정도 조정을 거쳤는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력 설비가 반등이 나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이 3개월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의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 충분히 좀 공략을 해 봐야 된다 판단합니다. 나는 매매를 정말 못 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 권해드리고요. 저는 같은 기간 내에 조금 기대 수익률 안전하게 챙겨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효성 중공업. 근데 변동성이랑 수급만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LS 일렉트릭의 장점은 네. HD 현대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북미 쪽에 수주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압선 관련 수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발원지랑 수요처가 가까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전력을 만드는 곳이랑 이 전력이 필요한 곳이 거리가 멀 때는 고전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고전압 관련했을 때는 효성 중공업이 특허를 받기 때문에 그 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저는 갖고 있는데 아직 투자 인사이트가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빠르게 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H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권해드리고 저는 손 팀장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투자 인사이트라는 게 시장이 부각됐을 때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효성 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전선주 중에서는 대원전선 이제 우리가 북미 수주가 중요한데 이 대원전선이 만든 케이블이 미국에서 지금 타당성 시험을 통과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했을 때는 대원전선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력설비에서는 효성 중공업 전선에서는 대원전선이 좀 재밌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때문에 전력 수요 느는 거 알겠고 그리고 좋은 거 알겠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안 비쌉니까 지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뷰가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랑 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모른다고 한다면
비쌀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 섹터를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왜냐면은 네. 이 주가 수익비율은 거꾸로 역수를 해보면은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원금을 챙기는데 걸리는 연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투자해서 27년이 지나지만 원금을 가질 수 있는 건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내가 반도체를 투자해봤고 퍼가 100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섹터가 앞에 있다고 한다면 시세 차익을 충분히 좀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트럼프 일색이었던 시장 속에서 눈에 띄는 몇몇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건설 섹터. 물론 건설도 트럼프와의 접점이 있긴 있죠. 그런데 예전과 좀 다르게 요즘 건설이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면서 매스컴에 노출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요 언론사들의 메인 뉴스를 보면은 집값이 몇 주째 올랐다. 이제 뭐 집값 시작되는 거냐. 뭐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평균이 얼마다. 이런 보도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건설주들 어제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탄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일단 건설주 며칠 전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증권과 건설주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뭐 트럼프 이슈라든지 그래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뭐 재건 그다음에 지금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 시간으로는 뭐 금요일이겠지만 17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원전 관련된 그 기대감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이 또 원전에 걸쳐져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원전과 트럼프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뭐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이제 미국 금리는 계속 봤지만,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연저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것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리 하락 자체가 최근에 증권주와 건설주 상승에 가장 기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뭐 건자재, 건설 이런 쪽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저께 뭐 KCC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된 종목군들 뭐 KCC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랐어요. 건설주들 많이 올라 있는데 관련주하고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제 관련주는 뭐 건설주, 건자재가 될 것 같은데 뭐 KCC는 건설 시황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실리콘 시황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작용한 것이고 도료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돼서 분리해야 되는데 그럼 일반적인 건자재라든지 최근 7월 들어서 10% 이상 반등하고 있는 뭐 GS건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뭐 제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이 국고채 금리가 지금 3% 초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금리의 레벨이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악재 정점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PF 관련 우려가 분명히 반영되면서 미분양 우려가 또 반영되면서 이들 종목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PF의 우려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조금 덜어지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느냐? 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테크닙 FMC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테크닙 FMC가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심해에 그 천연가스하고 석유 찾으러 다니는 종목이거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플랜트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런 글로벌 플랜트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가 최근에 워낙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나쁘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해당 종목은 단 하나밖에 없죠. 최근에 계속 실적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밀렸던 종목이 바로 이 삼성 E&A,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계속 뭔가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업 종내 탑픽으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국내 요인과 상관없이 글로벌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이 엔지니어링 회복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둔다면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국내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큰 악재를 딛고 올라서고 있는 GS건설 같은 종목군들을 한번 주의해볼 필요가 있죠.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GS건설이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했고 수급도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국내 최근에 집중하면서 국내 시장이 회복됐을 때
상당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GS건설 같은 종목군들을 최근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업계 크기를 본다면 뭐 현대건설이 가장 큰데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이 가장 부진해요, 지금 주가가. 그래서 현대건설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 GS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군들 자체 땅도 있고 개발 능력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PF 충격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이런 종목군들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